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총파업이 있는데요. 경북에서도 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합니다. 파업 쟁점과 미칠 파장,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 교실. 5년째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돌봄 교사 처우는 심각합니다. 특히 경북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올해 무기계약 전환은 단 2명에 그쳤고 현재 돌봄 교사 70%가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초단시간 계약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나 휴가나 그다음 퇴직금이라든가 무기계약 전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쓰고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방과 후 교사 같은 특수교육 종사자는 물론 학교 급식소 종사원과 교무 행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그간 누적된 불평등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립니다. 전국 2만 명, 경북엔 천여 명이 참가하는데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방학 중 생계비 지급과 10년으로 묶어둔 장기 근속수당 상한제 철폐, 정규직 수준의 식비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일은 정규직 일을 하면서 밥값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먹는 것부터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 경북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니까 갑작스럽게 어디 뭐 없던 돈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바로 그쪽이 만족할 만한 안은 제시를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경북에는 79곳에 학교 급식이 중단됩니다. 안동 지역에만 120여 명, 급식 조리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 절반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일선 학교에선 급식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별로 가정 통지문을 보내 도시락 등 간편식 준비를 요청하고 있고 이마저도 힘든 12곳의 학교는 단축 수업을, 15곳의 학교는 체험학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